증기장벽 같은 것도 있나? 축전기. 룬십이면체. 아유, 저놈의 룬십이면체 진짜. 반복 목표 고정. 비병은 뭐가 저렇게 많이 들어있지? 어우, 퍼퍼. 가방. 가방 좋네. 뷔페 3장. 파기 같은 거 나와도게 걸릴 텐데. 지금 말고. 창공지능 역학 퍼퍼. 민포? 라가볼린 라가볼린 비병으로 저거 레이저 포인터. 예, 아직까지 높이 여기야. 증폭 고갈도 좋네. 극적인 입장 또 나왔죠? 그러면 이제 6장이야. 골드 세배는 안 했어요. 그거 재련 불가라서. 에스티파님 반갑습니다. 뿌요뿌요.
송이 났겠다. 힘16 엘리트 4마리. 엘리트는 빵빵하게 잘 나와주네요. 시드 자체 엘리트가 많이 안 나오면은 힘든데. 아이, 몸부림 치워. 야! 아유, 규준. 규준 끔찍하다. 제이럴님 반갑습니다. 사기치고 있습니다. 머머리 빔 언제 오냐? 머머리 빔 없으면은 보스가 원턴 캐리 안 나잖아요.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. 유성 타격이 3장이야. 3장이면은 수직과 접속 못 받으니까 4장으로. 4장이 아니지, 6장 됐지, 이제. 예스답 사명제. 메아리 4장 안 됐지. 메아리 나야 한 장도 없네. 기계학습 4장 하면 되겠죠. 퍼퍼 나까 넣어놨고. 홀로그램 넣었고, 킹선 가슬리기 아마 넣었을 텐데. 근데 한 장도 없네. 증기 장벽은 넣었던가? 아까 세 장 넣은 게 다죠. 그러면은 이번에도 증기 장벽 넣어야겠다. 수직과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. 제귀 자가 수리 없네.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어? 일제 사격 있으니까 넣으면 되겠다. 왼숫돌.
핵분열 코어 서지. 핵분열 빼고 다 있죠. 기계학습 내장이고 코어 서지도 코어 서지는 내장이 아닌가? 신성 언제 쓰냐 저거. 오한 뭐야? 가지 덕분에 원턴킬 나네요. 전류 타격 안 넣었지? 스네코 집었다가 큰일 난다. 아, 원턴킬 안 나는 보스네요, 저는, 저거는. 제일 만나기 싫은 애 나왔어. 그래도 칼날 여왕만 만나면은 저거 까마귀에서 한대 맞아도 완벽조차 넘어선 스뜨니까. 부활, 어떡하지? 야. 아, 극적인 입장 더 넣을 걸. 칼날 여왕 떴고. 아, 극적인 입장 넣었어야 했는데. 제기도 내장 만들거나 하겠죠? 아이, 규준 저거. 규준 저거 놔뒀다가 일 내겠는데? 병번개 신성. 편향 증폭 버퍼는 싹다 4장씩 들어가 있을 텐데. 증폭 안 들어가 있구나. 병번 신성 빠따 주시바. 25개 유물도 노려봐야 돼. 5개, 10개, 15개, 20개, 25개. 되네. 칼날 여왕 떠서 까마귀한테 맞아도 비욘드 띄울 수 있고. 에너지 푸션. 냉정함 도약. 둘다 없네.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지? 아니, 뭔 규준만. 없는 거 넣어서 수집가 점수 더 받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
핵분열. 아, 규준 저거 쫄리는데. 빙하 있나? 빙하는 없고 합하기 있나? 합하기 있네. 합하기 더 아까 넣었던가? 안 나왔죠? 양초도 없고. 아, 생각하기 귀찮은데 그냥 다 넣을까? 내장재 규칙 준수 못 찍어요. 담뱃대로 지우기에는 저주가 너무 많네요. 항공지는 증폭이랑 버퍼는 이미 내장식 들어갔어. 그러면 뭐 생각할 것도 없네. 내 체력 높여주는 그런 거 없나? 이것이 깨시다. 규준 꺼져. 일단 막긴 막았네요. 이번 턴은. 드로우 포션을 먹어볼까? 아, 이게 다 저것 때문에. 규준 때문에. 됐다잉. 합하게 한 번만 써달라고요. 죄송합니다. 와, 3488점. 아이, 점수 봐, 미친. 상상도 못 했네. 영웅 11번. 수집가 23개. 오버킬. 수집가 점수 3천, 5천, 5, 575점. 뭐야 이거? 와, 3488점이 나오는구나. 강력하다. 잘 먹었음 둥.
수집가도 확실히 이런 일을 도전이면 할 만해.